하건대 지금과 같은 미국의 강대적 입장은 사태를 분명 위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예, 월요일 뉴스 탑10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기지개를 켠 문재인 정부 2기 외교안보 라인 얘기로 좀 시작을 합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좀 짚어볼까요? 그 전에 이번 인사의 하이라이트였던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발탁을 두고 여전히 여야 간의 평가가 극명히 나뉘고 있습니다. 한때 당대표를 두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했던 입니다. 소위 비문의 대표적인 인사였는데요. 네. 이런 분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더 이상 권력을 위한 정보기관에 두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보고요. 불법 송금에 관여했던 분이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수장이 되고 과거 편향적인 대북관을 갖고 있던 분이 대한민국 통일정책의 책임자가 된다면 우리 외교안보 정책은 오로지 북한 비위 맞추기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여야 의원들 목소리 그대로입니다. 이현정 의원. 네. 윤건영 의원은 협치 인사의 뭐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했고 조영 원내대표는 아까 뭐 박진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스파이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적이랑 친한 사람을 해서 되겠는가? 여전히 지금 그 박지원 의원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야간에 했던 평가는 뭐 극명하게 엇갈리는데 공통점은 하나 있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게 아마 공통점일 겁니다. 예. 특히 박지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지금의 여당 경선에서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맞서서 사실 그때 2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3등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그렇죠. 자, 1등은 지금 대통령이 돼 있고 2등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고 3등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예요. 당시 그 생각해보니까 당권 도전에 꽤 면면들이 치열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표차도 그렇게 많이 나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치열하게 됐고 그 이후에는 이제 탈당을 해서 문모닝이라고 해서 아침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던 뭐 그런 걸로 유명한 분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여당 입장에서 보면 국가정보원장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사람을 앉히는 거는 굉장히 탕평의 의미가 있고 또 정보기관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이제 의지의 편이다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동안 박지원 후보자가 보여줬던 대북 친화적인 행보들 특히 아무래도 2000년도 남북정상회담 때 대북 송금에 관여했던 혐의로 해서 특검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당시에 유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특검을 주도했던 분이 바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절에 한 것이고요. 예.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앞으로 북한에 보내는 사인이 뭔가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과 남북 관계가 지금 경색돼 있는데 뭔가 돈을 주고라 서로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야당의 시각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극명하게 여야의 어떤 시각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더니 박지원 후보자의 별명이 한때 문모닝이긴 했습니다. 과거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해서 붙은 별명입니다. 친노의 횡포 말하게 대해서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친노 말씀을 하시는데 문재인 선대위는 댓글 부대 문자 폭탄을 만들어내는 양념 공장이고 문재인은 양념공장 사장임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저 얘기는 3년 전 일이고 청와대는 과거보다는 좀 미래를 택하기 위해서 박지원 후보자를 낙점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김관욱 교수님. 네. 그럼 핵심은 청문회 때도 결국 대북 유화 정책만 쓰는 사람을 어떻게 국정원장에 앉히냐. 야당에서는 이걸 좀 많이 공격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대북 유화 정책이 아니라 지금 기존의 이 정부의 정책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해결이거든요. 예. 이 기조에는 변함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관철해내느냐. 지금까지 한 2년 반 동안 3년 가까이 이 부분의 기조가 이제 사실상 관철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하고 국정원장을 사실 정치인, 즉 돌파력이 있는 인사로 지금 채워서 이 문제를 어떻게 임기 말까지는 해결해 보겠다.
뭐 이런 의지가 지금 이 문 대통령의 인사에 여기에 지금 나온 우리가 어떤 이 상징적인 어떤 의미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이런 장면에서 굳이 우리가 이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을 뭐 친북 또는 뭐 북한과 굉장히 가까운 인사. 그분은 미국에서 상당 기간 살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 가깝다 그러면 미국하고 더 가깝고 저는 가장 결정적인 배경은 2000년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주역이다. 그러니까 예.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남북관계를 본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2000년 정상회담이 물꼬를 완전히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2000년을 다시 한번 만들어달라. 2020년에, 20년 이후에 뭐 이런 의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군요.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내일 비건, 미국의 비건 부장관이 한국을 찾는데요. 그 전에 먼저 미국과 마주앉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대화 단절 선언을 했습니다. 국무위원장님께서 미국에서 하는 미국식 대상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힘들어 하시지 않은가. 명백히 하건대 지금과 같은 미국의 강대적 입장은 사태를 분명 위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비건 부장관이 내일 우리나라를 찾는단 말이죠. 네. 고영환 부원장님. 그런데 맞상대 카운터 파트너인 최선희 부상이 주말 사이에 저런 말을 했다.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뭐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는 일어날지는 정말 그 누구도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80-90%는 미북 정상회담, 3차 미북 정상이 앉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평가거든요. 예. 근데 비건 국무장관, 부국무장관에 오는데 최선희가 우리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는 그 누구의 정치 일정에 맞추어서 우리 국익을 논하지는 않겠다. 이게 우리 당의 확고한 입장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이나 아니면 더 나가서 문재인 대통령의 뭐 대선이나 이런 데 우리가 우리 일정을 정치 일정을 맞추거나 우리 국익을 희생시키지는 않겠다. 이게 기본 성명의 요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상관없다 뭐 이런 말입니다. 뭐 말은 그런데 사실은 뭐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표가 올라가고는 있는데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거든요. 근데 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불투명한 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마주 앉아서 무슨 얘기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올라가서 처음에 한 것 중에 하나가 이란과의 핵합의, 오바마 대통령 때 한 걸 깨버린 거거든요. 그렇게 미국이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흔들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게 저 최선희 제1부상의 입장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그 가능성은 조금은 열어놓고 있어도 저는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3차 북미정상회담이 갑작스럽게 열리는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네, 것이다. 네. 고부원장님 제가 질문 하나 또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잠깐 화면을 좀 보고 올게요. 과거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였던 이은재 전 의원은요. 최선희 부상의 역할을 이렇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금강산은 최선희가 갈 이유가 없는데 최선희가 간 곳은 대남만 위협하는 곳이 아니라 미국까지도 그 위협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 원장님. 최선희가 금강산을 갈 이유가 없잖아요. 최선희를 데리고 갔다. 이거는 미국도 알아. 이 소리죠. 고부원장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 폭파 전후로 해서는 여동생인 김여정 나섰고 네. 강경파 김영철까지 나섰는데 이번에는 또 최선희 부상 차례란 말이에요. 네.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에 그 노딜을 이끌어왔던 통일전선 사업부하고 그것을 뒤에서 보좌했던 외무상이 북한 외무성이 그야말로 북한 말로 하면 쑥대밭이 됐거든요. 지난해 말에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대외관계를 총괄하던 이수영 당 국제부장이 없어지고 외무상 이용호가 정치국위원회에서 없어지고 외무상의 이선권 강경파로 가고 최선희 부상이 일부상이 지난해 나섰던 건 12월 5일 날 그 최선희 부상이 담화를 합니다. 그때 이제 로켓맨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예. 이런 말을 하면 우리가 늑달이라는 망령이 다시 나올 수도 있다. 요거 한 지 꼭 오늘까지 7개월 만에 다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좀 알아본 데 의하면 외무상하고 당 국제 담당 부위원장은
직책을 내놓고 최선희 제1부상은 당적 경고 처분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예. 경고 처분을 보통 6개월짜리로 하는데 6개월을 받으면 그동안의 승진이나 모든 것이 칭찬의 표창장 받는 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전책보다는 조금 센 그런 당적 처분을 받았대서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월달에 그 대미협상국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미국 뭐 어쩌고 저쩌고 미국을 비난하는 일이 있었고 최선희 부상이 정말 새롭게 나타나는데 이제 남아라 최선희 부상이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예. 통전부는 통전부 일을 하고 대미 관계는 최선희 제1부상과 이성근 외무상이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미국이 정치 일정, 미국이 국내 사정 그리고 북한의 코로나 사정 등으로 비춰봐서 정말 미북 정상이 마주앉기가 그렇게 쉬울까 그런 회의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김여정이 청와대를 만약에 북한 입장에서 상대한다면 최선희 부상은 미국을 상대하는 역할을 앞으로 좀 할 것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봐도 되는군요. 네. 표면적으로 지금 북미 관계, 미북 관계 여전히 뻑뻑합니다. 국회 청문회 준비를 위해 오늘 처음 출근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그런데 오늘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길이라면 길이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했던 것은 한반도 평화의 문제고 그래서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한 겁니다. 첫 출근 첫 일성이 이현정 의원님. 네. 대북 문제 창의적 해법 필요하다. 대북교류 독자 판단도 할 것이다. 이게 좀 경우에 따라서 해석하기로는 미국이 반대해도 우리는 우리 길 가겠다 뭐 이런 뜻으로도 좀 읽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질됐던 김현철 장관도 취임 때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관계에 있어서 창의적 해법을 이야기를 했는 것인데요. 지금 사실은 대북 제재는 2017년대 2397호에 따르면 특히 유엔 차원에서 지금 대북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대북 제재는 예전의 대북 제재와 다른 게 중국과 러시아도 동일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북한으로 하여금 굉장히 어떤 압박을 심하게 받는 그런 대북 제재거든요. 자, 그런 차원인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대북 제재를 얻을 경우에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서 우리 기업이나 우리 은행이 어떤 제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는 지난번에도 아시겠지만 북한 석탄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은행들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예.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 은행이 미국과의 거래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 은행하고 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기업이 미국에 아무런 수출도 할 수가 없고 돈도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이인영 후보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창의적 해법이라는 것은 이 틈새를 뚫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1년 몇 개월 동안 김현철 장관이 이걸 뚫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못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촘촘한 지금 대북 제재가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걸 뚫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단적인 예로 북한에 타미플루를 보내기로 이제 협의가 됐었는데요. 타미플루를 보내라는 건 뭐 이거는 인도적인 거니까 보내게 됐어요. 문제는 타미플루를 실어갈 트럭을 못 보내는 겁니다. 그게 대북 제재 때문에. 예. 그러니까 결국에서 못 보냈어요. 바로 그런 문제가 지금 대북 제재 굉장히 촘촘한데 문제는 이 창의적 해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과연 우리가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과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런 이야기들이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해왔습니다. 안 온 게 아니라 그동안 사실은 수차례 해왔지만 뚫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독자 판단한다고 따르는데 예. 독자 판단하면 바로 우리 기업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 창의적 해법 발에는 좀 이현정 의원님은 회의적인 반응인데요. 네. 이번 외교안보 인사가 미국보다는 뭐 대국 관계에만 집중했다 이런 관측, 뭐 전문가들의 분석은 꽤 많습니다. 그런데 국회 외통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이 감자를 수확하며 북한 동요를 부르는 모습이 공개돼서 주말 새 작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수학의 기쁨이 조금 왔습니다. 오늘 즐거운 휴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자, 감자, 왕, 감자. 정말 좋아요. 못 다 먹겠죠. 빰빠밤빠밤빠밤. 주말에 좀 크고 작은 해프닝 하나가 있었어요, 김관욱 교수님. 네. 북한 동요를 어떻게 국회 외통위원장에 부를 수 있냐라는 논란에 송 의원은 뭐 단순히 드라마 캐릭터 흉내낸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끝내 매듭지면 되는 문제입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는 노래일 뿐인 것이고 이게
사실상 정치색이 들어가 있는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북한에 가면 정치색 있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거 감자 좋다는 그냥 노래고 특히나 드라마가 무슨 뭐뭐 불식착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노래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랑의 불시착 하셔야 그렇죠. 됩니다. 사랑의 불시착 노래가 나오는데 예. 그거 그냥 불러서 좀 이목을 더 집중시켜보자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 송영길 위원장이 얘기의 문제점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군사력을 강화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재를 유지하면 사실상 협상이 되겠느냐. 제재를 풀어줘야 된다. 이 얘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논란이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군사력 강화해주면 계속 제재 풀어주면 과거 2차 세계대전 전에 독일이 군사력 강화했을 때 프랑스가 뭐 유연하게 대했던 그 결과라고 또 우리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얘기를 오히려 비판해야지 이런 동요 얘기는 사실상 논의의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예. 제가 그 대홍단 감자인데요, 이 제목이. 대홍단 감자. 네, 가사 중에 장군님이 은혜 따라 뭐 장군님이 그 정치색이 아예 없는 노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홍단 감자라는 게 김정일 위원장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살아생전 때 거기 몇십 번을 가서 했던 그 대홍단 감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저는 저 송영길 위원장님이 그것까지는 모르고 불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교수님 말한 것처럼 문제는 뭐냐면 대북 제재 때문에 지금 비핵화가 안 됐다는 건 이건 본말이 조금 전도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했으니까 대북 제재가 된 거지 예. 대북 제재가 있어서 북한이 핵 개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A가 A부터 B까지 B부터 A까지가 이게 서로 좀 섞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동요 하나를 갖고도 좀 여러 가지 갑론을박들이 좀 있는데요. 최선희 부상의 연이은 경고와 상관없이 여전히 미국은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북한에 대한 이 군사적 압박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신윤 대표님, 화면을 저와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B-52 폭격기가 일본까지 날아왔다. 뭐 자주 있는 일은 또 아니라서 좀 저도 좀 놀랬거든요. 참 이 폭격기들이 그 가끔 이렇게 오는데 이게 좀 여러 종류들이 와요. 또 오는 장소에 따라서 또 뭔가 또 의미가 다릅니다. 지난 4월에 괌에 배치되어 있던 5대의 B-52 폭격기를 미국으로 영원히 철수한다. 예. 그래서 앞으로 폭격기는 앞으로 영원히 미국에서만 출격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불과 며칠 후에 B-1B 폭격기 4대를 괌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괌에서 B-1B 폭격기를 작성을 시키면서 뭐 그때 동해도 들어왔죠. 그러다가 또 B-1B가 돌아갔어요. 예. 돌아가면서 바로 또 알래스카로 B-52 세대가 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동해로 들어오고 한 게 다 알래스카에서 왔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 지금 이 최선희 부상이 미국과 같이 한다고 그럴 일 없다라고 한 그날 바로 또 B-1B가 우리 동해를 거쳐서 관통을 했는데 그건 미 본토에서 날아왔어요. 그렇죠. 알래스카에서 온 게 아니고 미 본토에서 날아와서 남중국해 그 동해를 한번 관통을 하고 남중국해에서 또 무력 시위를 하고 그리고 괌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4월에 괌에 있던 폭격기들이 다 떠난 이후에는 그냥 알래스카냐 괌이냐 지그재그로 한 군데에서만 폭격기가 있었는데 지금 일시적인지 아니면 상당한 기간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양쪽에 남북으로 지금 폭격기 전략 폭격기가 배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압박을 하고 있죠. 이뿐이 아니고요. 미군이요, 북한을 겨냥해 진행한 타격 영상 장면도 제 옆에 보이는 이 영상도 참 이례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신 대표님, 좀 네. 구체적으로 미군 홍보물에 어떤 영상이 실렸나 봤더니 탄도미사일 사격 훈련, 사드 반입 장면, 이걸 미군 홍보물에 실었어요. 이것도 참 이례적인데 미군 웬만하면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 안 낮추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미사일들은 공격용 미사일은 아니에요. 예. 방어용, 즉 그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그런 요격체계 패트리어트 미사일들인데 32 방공미사일 사령부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또는 사드 이런 그 적의 미사일들을 요격하는 무기체계들을 운용하는 사령부인데 네. 자기 부대 홍보물에 이제 지금 그 한국에서 저런 작전을 하는 저런 모습이 들어있는 홍보 동영상을 공개를 한 거예요. 자, 이 말은 지금 북한이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냐 없냐 그래서 거기에 미국의 군사 옵션이 가동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이 지금 처음에 관심사 아닙니까? 그러면 레드라인 뭐냐? 바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 또는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SLBM 이런 것들을 쏘는 건데 그러면은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정말로 때리려고 한다면 미국은 자신네들의 이 방어력이 완성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드
패트리어트 이런 것들을 다 층방금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어떠한 탄도미사일이라도 다 막을 수 있는 능력도 있으니까 북한 너희들이 혹시 그런 군사도발하고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우리 안보에 아무 걱정 없이 너를 때릴 수 있어.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라는 군사적 압박으로 봐야죠. 그렇군요. 좀 이해가 됐습니다.